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시의회 의원 가선거구 기호 2, 나 후보로 출마한 임명희입니다. 저는 시골에 시집 와서 농민과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농촌과 도시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여성농업인 도회장과 중앙연합회 감사직을 하면서 농민이 잘 살아야 하는, 또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그런 것이 인정되어서 주변에서 의회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해시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하게 되었고, 4년 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속에서 또다시 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어서 당선이 되면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시는 면적은 좁지만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무릉 계곡과 바다, 산, 계곡, 동굴, 모든 자연 조건을 갖춘 이런 명품 도시가 지금 보면 지금까지 다른 시군과 특별화된 차별화된 도시로 탈바꿈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동해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손 맞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관광과 산업, 어업, 농업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명품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재선이 되어서 우리 동해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 시민과 주민이 평안하고 안녕, 또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지수가 높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가 재선이 되어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이한몸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